부산시민을 통해 부산과 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통의 비타민 MC 조민경입니다. 1년 중에 5월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이렇게 빨간 장미가 이 계절을 아름답게 스며기 때문이겠죠? 요즘 정말 아름다운 장미꽃이 거리마다 핀 걸 보면 정말 저절로 걸음이 멈춰질 때가 많은데요. 해운대구 반여동 이규진님이 화명장미공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부산통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보내주셨는데요. 아름다운 장미공원의 풍경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제발 스탑 누가 날 좀 붙잡아줘 이러다 넘어지겠어 내 떨리는 맘이 세상을 흔들고 있어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어 살면서 누구도 내게 가르쳐준 적 없어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우와 정말 꽃향기가 저희 스튜디오까지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5월이 가장 예쁜 장미꽃과 함께 봄의 끝자락을 마음껏 누려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꽃향기처럼 좋은 소식들과 함께합니다. 부산통의 뚜껑을 함께 열어볼까요? 순서입니다. 부산 이곳저곳의 다양한 이야기를 시청자의 눈을 통해 보여드리는 코너죠. 부산 이바구입니다. 첫 소식은요. 부산 진구 당감동의 김태용님이 보내주신 소식인데요. 당감초등학교 진로의 날 행사를 맞아서 특별한 초대손님이 학생들에게 큰 꿈을 심어줬다고 하네요. 그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서 부산소방학교에서 준비한 119 생존수영법 소식과 지난 5월 16일 성년의 날을 맞아 열린 해운대구 전통성년식 현장 마지막으로 해운대구 최민성님의 딸 하린이가 준비한 깜찍한 댄스 동영상까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봅니다. 당감초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진로의 날을 맞이하여서 직업 이야기 찾기 행사를 하였는데 오늘은 이제 의사 선생님 오셔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보통 의사라면 그냥 병원에서 진료하는 모습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큰 것, 소중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너무 고맙고 또 봉사한다는 거, 또 나누는 기쁨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인지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도 알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진로의 날을 맞아 특별한 강의를 들었네요. 의사 선생님의 강의라 어떤 강의였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학생들의 생각을 한번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의사는 뭐 그냥 병원에서 그냥 환자만 치료하는 줄 알았는데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봉사도 한다는 걸 알아서 저도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꿈을 가지시면 꿈을 주고 꿈을 꾸는 그런 어느 좋은 강의를 통해서 애들이 계속 잘 커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는 그런 좋은 훌륭한 어린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당감초등학교 어린이들이 좋은 마음 경청하는 자세가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학생들 진로의 날 체험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길 바랄게요. 멋진 영상 고맙습니다. 부산 소방학교에서 보내주신 119 생존수영법 교육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날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조금 특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부산시 내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이었다고 합니다. 익사 사망사고의 88%가 구조대가 없는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구조대를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119 생존 수영법을 가르쳐주는 건데요. 2018년까지 초등학교의 생존 수영이 의무화될 예정이라서요. 지금 이렇게 교장 선생님들이 먼저 배워보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 119 생존 수영법은요, 자체 부력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시 생존률을 크게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물 위에 누워서 온몸의 힘을 빼고요. 양팔을 머리 위 또는 옆으로 벌린 뒤 얼굴과 두 발끝이 수면에 뜨도록 하면 됩니다. 체력 소모가 거의 없는 동작이고 옷과 신발을 착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나타나는 시간도 늦출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물에 뜰 수도 있다고요. 사고 시 생존율을 높여주는 119 생존 수영법. 온몸에 힘을 빼고 팔을 벌린 뒤 얼굴과 발끝이 수면 위로 뜨도록 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 정말 멋집니다. 생존 수영법 널리 알려서 익사 사고 예방하길 바랄게요. 이곳은 지난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이 열렸던 해운대 해수욕장인데요. 성년식에 외국인이 참가한 사연 함께 보시죠. Hello, I'm Zeynep Çalışır from Turkey and I'm a KGSB student, which means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And here in Silla University, I'm taking Korean language. I'm actually really impressed to see such a ceremony because from until now, actually, I have been reading about the historical things and this kind of ceremony is about Korea, but taking part in that is really impressive and really I wish I could take part once again, but unfortunately I'm just 21. So actually nowadays it has been 3 months I've come to Korea, and the special message is that thank you for making me actually my mom, my dad, and actually I'm missing them so much. I hope they see this. I love them so much and I'm really thankful them for bringing me up to this day. Thank you. 레이나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돌아가길 바랄게요. 멋진 영상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부산통 시청자 여러분. 할인공주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유, 귀여워라. 우리 할인이 신났네요. 귀여운 할인공주의 첫 단독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노래 첫 소절 당연히 우리 메인 보컬 할인이가 불러야겠죠? 1인 걸그룹 할인이 걸그룹답게 파트 분배가 확실하죠? 할인이 파트만 부른다고요. 대신 다른 사람 파트라도 마이크는 놓지 않습니다. 완벽한 립싱크까지. 겨울 왕국에 엘사 드레스를 입고 열창하네요. 무대 의상 멋진데요? 1인 걸그룹의 메인 보컬이자 메인 댄서인 하린이의 열정적인 댄스! 우리 하린이 혹시 댄싱 머신? 메인 보컬인 하린이 고음 부분까지 멋지게! 3단 고음 뺨치는 완벽한 1단 고음이네요. 잘 모르는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 하린이 파트는 언제 나올까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무대 매너까지! 메인 보컬, 메인 댄서에 이어 센터까지 맡은 하린 공주! 하린 공주의 단독 콘서트!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귀여운 콘서트 잘 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깜찍한 댄스를 보여준 5살 하린이. 앞으로 걸그룹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하는데요. 충분히 끼가 있는 것 같죠?
그리고 여름철을 맞아서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가 정말 필요한데 119 생존수영법,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져서 올 여름은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소식이든 좋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프로그램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어영차 여러분은 지금 부산동의 미소천사 저민경이와 함께 부산동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요. 매력적인 두 남자의 엉뚱발랄 부산 탐방기 두 남자의 여긴 어디입니다. 두 남자 김동빈, 임상준 씨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갑자기 날씨가 너무 더워졌죠. 네. 벌써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 여름 하면은 떠오르는 거 한 가지씩 있을까요? 아마 다들 좀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이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저는. 다이어트 급합니다. 네. 동빈 씨는요? 아, 저 먹을 거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 분이 다를 수가 있죠? 여름하면 팥빙수 아닌가? 그렇죠. 팥빙수도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예, 다이어트가 주 목표가 아닐까. 두 분 여름이 지난 후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어떤 모습인지. 네, 이번 주 소개해줄 여행지 저는 벌써부터 좀 눈치를 채고 있었는데요. 지난 11일 열렸던 부산 콘텐츠 마켓 현장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대한민국 영상 콘텐츠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부산 콘텐츠 마켓을 다녀왔는데요. 혹시 놓치신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아주 풍성하게 담아왔습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백스코로 가보실까요? 고고! 고고! 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여기 어디? 오늘은 보시면 백스코입니다. 백스코. 백스코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부산 콘텐츠 마켓이라고 이제 전 세계 46개국이 참가하는 아주 큰 영상 축제라고 해요. 또 이번에 이제 또 저희 태양의 후예가 아니라 예, 한국의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태양의 후예 영상을 구매하기 위한 전 세계 이제 영상 관계자분들의 치열한 경쟁도 아주 뜨겁다고 합니다. 그 현장 저희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고! 여기가 콘텐츠 마켓인 것 같은데 티켓팅을 해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인포메이션 데스크. 인포메이션 데스크. 오! 뭐합니까 여기서? 아, 이거 지금 무선통 그 촬영하는 거 같아요. 네. 또 지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동서대학교 방송영상 학생입니다. 네, 동서대학교 방송 영상 전공인데 전공이 카메라예요. 맞죠? 네. 카메라를 기가 막히게 잘 찍어요. 네. 막 들어 누워서도 찍고 엎드려서도 찍고 막 올라가서도 찍고 뛰어다니면서도 찍고 막 장난 아니에요. 와! 네, 보이시죠? 들어오자마자 저희 자랑스러운 부산통. 네. 보이시나요? 네. 바로 딱 있습니다 지금. 예. 네. 원래 딱 입구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있는 게 메인이거든요. 네. 방송의 중심. 네. 부산통. 어깨 힘주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 드론. 와, 진짜 무슨 로봇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는 가격 얼마 정도예요? 한 3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300. 저희도 예, 열심히 해서 드론을 띄워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날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겠죠, 그래. 예. 잠시나마 그런 꿈을 꿔봤습니다, 네. 이것도 게임인데. 여기 이게 그 이 V 뭐라 그러지? VR. 아, VR 안경을 쓰고 더 입체적으로 게임을 하는 게 나왔습니다. 네. 이거 한번 해볼 수 있나요? 네. 이거 한번 체험해 봐도 돼요? 네. 예, 제가 그걸 한번 체험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손 버튼 누르시면 돼요. 아니, 이게 잘 안 돼. 이게 선준이 플레이하면
자,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우리 김뚱띠. 어, 뭐야, 쳤어? 바로 치는데. 어, 또 쳤어? 또 했어? 아, 바보야. 아, 이렇게도 칠 수 있다. 그만해, 그만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존심을 다 상하고. 이렇게 오니까, 아. 이게 그림책 그리는 게 있어요. 컬러링 북이라고. 색깔 색칠 잘하냐? 많이 보는 거지. 저는 요걸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거. 네. 여러분 드디어 다 그렸습니다. 네. 이 그림을 공정하게 심사를 받기 위하여. 저희가 한번 스튜디오로 한번 나중에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또 쭉 이렇게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도 꼭 기회 되면, 예, 백스코 멀지 않아요. 예, 꼭 콘텐츠 꼭... 마케팅이 아니라도 다양한 이런 뭐라고 해야 되나 체험거리들이 많으니까 한번 좀 오셔가지고 가족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네, 즐겨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은 저희가 확인하려고 저희가 꼭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읽고 갔냐? 내가 읽고 같아. 그래? 내기? 그래, 내기. 그래, 점심 밥 내기하자. 뭐 가지고 갈 사람은 없겠지만 뭐 원하시면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동빈이가 직접 들고 찾아가서 직접 전달해 드릴 거예요. 예. 자, 그럼 동빈이가 이제 그렇게 전달해 드리는 걸로 알고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 안녕. 네, 상식 대결에 이어서 이번에는 컬러링북 체험을 두 분이 하셨는데요. 네. 한번 부산통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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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보이시나요? 네, 어떤, 네, 게 더 나으신 것 같은가요, 여러분? 공정하게 판단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쪽이 난 것 같은데. 이쪽이요? 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쪽일 겁니다. 아, 동빈이 그림이구나. 예, 동빈이가, 네, 예, 원하시는 분께는 동빈이가 직접 이제 부산 어디든지 가지고 이제 찾아간다고 하니까 원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동빈이가 직접 찾아가서 맛있는 떡볶이도 사드릴 거고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네. 저희 부산통도 현장에서 방송을 했지만요. 이렇게 두 남자와 함께 부산 콘텐츠 마켓 현장을 다시 보니까 좀 더 새롭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영상 제작에 좀 이렇게 관심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좀 어떤 걸 배우고 오셨나요? 뭐를 이렇게 딱히 배운다기보다는요. 네.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제 한류 아이돌이 많이 인기가 끌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그 아이돌을 넘어서 지금 이제 드라마, 한류 드라마, 이제 뭐 태양의 후예라든가 그런 등등 여러 드라마들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데, 네, 그 드라마를 사기 위해서, 네,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제 백스코에서 경쟁을 펼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영상 산업은 그래도 발전이 많이 있구나라는, 네, 걸 느꼈고. 뭔가 좀 이렇게 뿌듯한 그런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매주 기대가 되는 두 남자의 여긴 어디? 다음 주는 두 남자 어디로 떠날 예정인가요? 다음 주는요. 지금 이제 또 아까 여름 얘기하셨는데, 네, 날씨도 많이 풀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진 찍기 딱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부산의 대표적인 벽화마을 동네죠. 감천 문화마을에 저희가 다녀올까 합니다. 네. 두 남자와 함께 떠나본 부산 콘텐츠 마켓 현장 정말 즐거웠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명소 많이 많이 소개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부산에 내려온 지 얼마 안 돼서 감천 문화마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요. 다음 주에 두 남자 여긴 어디 기대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남자처럼 여러분도 부산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는 이야기, 내 친구의 별별 사연 등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많이 많이 기다릴게요. 1022입니다. 산책 겸 시원한 바람 쐬러 나온 공원의 야경, 가까운 집 근처에서 이렇게 힐링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2296님입니다. 알록달록 색색의 여러 꽃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네요. 네, 요즘 꽃들이 참 예쁘죠? 2294님입니다. 화명생태공원, 멀리 가지 않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장미를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정말 아름답죠? 하고 물으셨는데요. 주말에 다들 예쁜 꽃 많이 보고 오셨나봐요. 저도 어디 좀 다녀와야겠는데요.
9334님입니다. 재충전의 시간, 맑은 공기 덕분에 몸도 마음도 힐링되는 산림욕 즐기고 왔답니다. 사진만 봐도 상쾌해지죠? 와, 정말 푸른 녹음이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데요. 영도구입니다. 부모님 같은 관내 어르신 모시고 목욕 봉사했어요. 어느덧 13년째라고 하셨는데요. 와, 정말 멋지십니다. 가정의 달 기념해서 경로 교친의 뜻 기리며 어르신 모시고 사랑의 불고기 데이 행사 열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관내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 개선 위해서 행복 영도 장학회에 마음 담아 장학금 전달하셨다고 하네요. 부산 영어방송재단과 상호 협력 교류로 서로의 발전 위해서 업무 협약식 맺으셨다고요? 기대하겠습니다. 2016 경제총조사 본격적인 준비 위해서 조사요원 채용에 기획하셨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금정구입니다. NH농협은행 구서동 지점 금정구 찾아서 이웃이한 따뜻한 마음 전했다고 하는데요. 사회봉사단체에서도 금정구 찾아서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위한 달콤한 수제초코 과자 한가득 전달하고 오셨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금정구입니다. 제1차 아름다운 순회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서비스 제공으로 봉사활동하셨다고 하네요. 금정구에서 좋은 일들에 앞장서고 계시네요. 해운대구입니다. 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 해운대구 체육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생신 축하드립니다. 홀몸 어르신들께 정성 가득 생신상 차려드리면서 축하드렸다고 하시는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해운대구청 열린정원에서 열린 즐거운 음악회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와 목요일 오후 6시에 열린다고 하네요. 중구입니다. 민간단체와 함께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현장 훈련 실시로 대처 능력 키우는 시간 가지셨다고요. 저기요. 누가 저 좀 안아주실 분 없나요?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이제부터 포옹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포옹을 많이 하면 건강해진다는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포옹을 많이 하면 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하게 떨어져서 정신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네요. 많이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낸 가족, 친구에게 따뜻한 포옹으로 마음을 위로해주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 여러분과 함께할 부산통. 저희 프로그램은 지역민들을 통해 부산과 통한다는 사실 잊지 않으신다면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 혹은 소통전화 010-2976-9393으로 여러분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세요. 부산통은 여러분의 사연에 늘 귀 기울이고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통의 비타민 MC 조민경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